픽. 이게 원래 레넥톤이 초반에 나르 상대로 압박은 되는데 결국에 힘은 빠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초중반만큼은 레넥톤이 신이니까 네. 네,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좀 예, 다른 쪽에서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서포터 픽도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밸류 차이들이 좀 날 수 있는데 서폿 같은 경우도 카르마는 아무리 봐도 라인전에서 좀 더 이득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양당 네. 자체가 앞으로 들어오면 한번 네. 보여서 네. 자르고 도망내기를 서프 전신하면 내가 다른데요 저기 전멸 써라 톡 전멸 써라 돌려 맞았어요 전멸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었죠? 갑자기 네. 유통기한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완전 초반인데 그래도 아우 전멸 썼습니다 페이커도 이거는 또 의미 있는 네. 장면이죠? 탑쪽에서 먼저 성과를 낸 거라서 네. 잠깐만 네. 거기 말고 그리고 전멸 와 이거 지금 압박이 네. 그리고 2대1인데 네. 이런 거 자체가 좀 짜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맵이라 네. 엄청 파괴적이진 않거든요. 여기서 들켰어요. 지금 근처에 있거든요. 네. 어 그러면 그렇게 분진여사 나르가 와요. 나르가 와요. 메가 나르 1분 직전! 와 이게 이거 죽었다고 봐야 아 진짜로 엄청 꼬이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정글러 동선도 그렇고 상황 자체도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군다나 전령을 먹은 쪽에 보통 어, 아 이거 가리스 그래도 그래도 받아치는 그래 많아요 당겨 먹기나요 더먹였어요 연계 내려 갈았어 갈았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까지 한번 내려 찍어 이렇게 끌어했거든요 브리온 그러니까 저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목숨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캐리어 뽑았어요. 이게 네. 저렇게 선혈포식자 2차까지 전력 밀면서 다 세지도 와요. 이거 또 네. 잡는 건 아니겠죠? 네. 또 잡히는 건 아니겠죠? 템이 잘 나와서 버텨줍니다. 네. 그렇죠. 네. 나름 단단하긴 해요. 그 말은 두마치는 전멸! 한번 피하고 두마치. 예. 갈고! 갈고 다음 두 번째 갈고! 와! 엄티! 엄티에 냈습니다. 어떤 맵을 쓰는 어, 페이커 오공말 오공 밀었어요 오공말 오공. 예. 살상형의 오공 빅토르가 전멸이 있어도 네. 도망갈 곳이 없죠 아 페이커 2대1로 아, 그래서 카리스 예 와 그러니까 어차피 브리온도 선택을 잘하는 게 레넥톤 쪽은 지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쪽 봐줘도 그래서 레넥톤 좀 포기하고 다른 쪽 좀 포기하면서 취할 거 취하는 이런 판단이 나름 괜찮죠 하기 그럼... 전에 약간 교정각을 보면 좋긴 하거든요 네. 다 하기 전에 어쩌 갑자기 그래서 상상도 캐리어 좀 다음으로 다시 빅토르 일단 빨아들일 때 성공했거든요 지원 그렇죠 예. 딜 중이 안 돼서 일단은 성공 들어갔다 나오고 어떻고요 나르 미니 나르 미니 나르 세 명도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극비의 나르기 때문에 체력이 우와 저 진짜입니다 분신 아닙니다 사이드를 당하기 전에 조금 과감한 이니시를 걸었던 건 굉장히 좋았는데 T1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렇죠 막 굴러갔어 예, 그럼 혼자는 안 되면 도와달라 예. 엄사령 뒤쪽으로 오공이 동거 같죠 뒤쪽으로 반대쪽 예. 강제 끼고 그렇죠 반대쪽 예. 오공이네요 한 명 더 불러요 나를 빨리 붙잡으면 전에 빨리 가봐요 빼고 따라 빅테프 그러면서 전멸 날아가는 것까지는 안 때리면 어차피 사이드를 계속 당해 예, 그래서 순간이동 빼는 용도로 일단 치고 있는 근데 최소한 나르와 나르 아론 피를 좀 보다가 천천히 어? 들어가면 텔 눌렀는데 화살 잠시만 그냥 아론 킬 막았고 갇혔어요 네 아론 킬 막았고 오노가 먹었어요 비상이죠 이거라 아 전투도 나르 나르 게임 작살나는데요 네 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방에 다운인데요 그냥 떨어졌습니다 이거 앞으로 꼭 떨어졌습니다 아 바론이라도 먹었으면은 죽을 아니까 이게 때깔이라 좋지 어느 순간 저희도 보면서 느꼈지만 치는 게 선을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타 싸움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럴 거면 차라리 용대 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화살 맞고 차렷 보였거든요 뒤에 오고 그러면은 수비해야 되네 수비 본대가 밀렸어요 이미 예. 본대가 밀렸다 엄대 어떻게 돼요 이미 카르마 잡혔어요 예. 한 명 죽고 그러니까 아 이러면은 이거 땡기야 그러면 엄지가 있는데 뒤에 엄지 그냥 나도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사령관님 들어오세요 알았어 들어가야 됩니다 사령관님 집에 오세요 집에 아 여기서 이거라도 제우스 간질 잡았습니다만 집에 오세요 예. 집 나간 사령관 탔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쌍둥이 자 상대로 3명이 칩니다
어떻게든 좀 막아봐야죠. 업티가 업티가 오늘의 세긴 나는 센데. 사령관이야. 세긴 센데 맞습니다. 본진 다 날아갔어. 난 사령관이야. 예. 사령관 역시 버티기에 예. 너무 건데요. 쌍둥이 앞쪽에서 싸우라고 예. 추천했거든요. 예. 애쉬라도 여기 있다. 여기 애쉬라도 엄장군 여기 있다. 예. 근데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 같이 만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예. 만나자고 한 군데. 네네 또 궁 빠졌고요. 일단 나르, 나르, 네. 나르와 바로 싸움. 일단 나르라고 잡자. 미리 헤나의 진입. 나르 이때. 페이커 잡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튀겼어요. 이 아래 다 사냥 당하는 중. 예. 그래서 진짜 페이커는 어떻게 잡아줬고요. 우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 남은 사람 진원. 아, 이제 방어 라인이 붕괴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만 결국 넥서스를 파괴하는 쪽은 D1 지지. 그렇죠.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렇죠. 제대로 파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르를 선픽하기 위한 빌드업을 뱀픽 단계에서 하다가 상대 아칼리벤보가 아지를 뺏어온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르를 뺏기게 됐고 또 연결되는 게 조합상 탱커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레넥톤 고른 느낌이었는데 이게 약간 스스로 함정이 좀 빠진 느낌은 좀 들었네요. 네. 부메랑에 썬더 있네. 오공 여기 있다. 오공 여기 있다. 오케이, 오공 아래 있다. 아. 부메랑에 써 있네. 한 번 여기 날렸어. 여기 날렸어. 날렸어. 너 조심. 야 오공 좀 사줄게. 레이 빠질 거. 나 공항 꽂을게. 오공 뒤에 있다. 세지고 아래 좀 해줘. 세지고 오공 해줘. 아래 좀 마크하고 하자. 야, 미카이 빠졌어. 미카이 빠졌어. 내가 오공 마크할게. 바로스 딜체다. 아, 후회 너공. 바로스 오공. 오공 W. 괜찮아. 바로스 바로 불만해. 불만해. 오공 W 써. 레넥톤 맞아. 시비를. 아래 괜찮아? 야 나 너무 토스형이다. 야야야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래 이겼어. 아래 이겼어. 얘도 이겼어? 내가 먼저 해야 다 막을 거야. 아 톰한테 또 큰일 됐겠다. 나이스. 아 톰드백. 2세트 T1과 브리온의 대결, 1세트 승리는 T1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단 뱀픽을 먼저 살펴보면요. T1이 시비르를 꺼내 들었죠. 이 시비르는 3주 차에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승률이 안 좋은 편이었는데요. 네. 패치의 영향이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T1은 정말 애쉬를 제일 잘 쓰는 팀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유를 알려드리면 바로스 카르마가 굉장히 라인전 빡빡한 픽이고 이제 그걸 상대하기 위해서는 애쉬가 어쨌든 계속해서 푸시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 보통은 진을 선택하거든요. 하지만 진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좀 받아먹기 힘든 챔피언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푸쉬를 확실하게 리드할 수 있는 시비를 가져오고 애쉬의 발을 풀자라는 설계를 했던 것 같고 또 패치의 수혜로는 이제 나보리를 2코어로 가면서 강한 타이밍을 땡겨올 수 있다가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바텀 쪽의 발이 풀림을 통해서 빅토르를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브리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지르와 오공의 한타 시너지를 통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좀 강력하게 일격을 날리면서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초반에 빅토르가 전멸이 빠지면서 위기가 올 뻔했는데 T1이 팀적으로 좀 빅토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운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팀게임의 끝판왕 같은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시비르 IC가 바텀 쪽에서 집을 가려는 척하다가 턴을 한번 더 쓰니까 카르마 입장에서는 내가 미드라도 찔러야겠다 싶어가지고 미드를 찔러서 전멸까지 뺀 것은 너무나도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지르가 6레벨을 달성한 이후에 슈퍼토스를 통해서 빅토르를 결국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세주아이도 아래쪽에 와서 바위기를 어떻게든 먼저 먹으려 하는 모습이 있었고 애쉬를 데리고 가서 상대 정글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아, 네. 이게 정말 팀플레이의 포인트인데 근데 전멸 없는 빅토르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아지르가 계속 먼저 푸시하고 막 들어가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럼 우리는 애쉬를 확실하게 풀어서 계속해서 상대 정글 들어가고 뭐 다른 곳에서 싸움을 만들자. 시야 꽉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빅토르가 전멸 없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클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애쉬도 메날릭의 그 위치들을 보시면 오공 입장에서 숨을 만한 공간을 계속 찾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제 6렙 단계가 되다 보니까 아지르 옆에 오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저 위치를 찾아준 것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페이커 선수가 라인전 길게 해봐야 내가 좋을 거 없다. 그냥 궁 쓰고 가자란 생각으로 궁 클리어를 한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스를 분명히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각 자체가 계속해서 사라져요. 맞아요. 우리 저쪽 전멸 없는 5분 동안 내가 토스 가기 한 못해도 두세 번씩은 나와줘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푸시 압박하고 5공으로 들어가고 상대 괴롭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또 이런 장면이랑 또 이어져요. 이제 빅토르 입장에선 먼저 턴을 잡아서 집을 가다 보니까 또 라인을 먼저 밀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5공이 우리 정글 먹는 동안에 블루 쪽에 좀 많이 있었죠. 그러면 위쪽 바위를 노릴 것이다 혹은 위쪽 정글을 돌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니까 아군의 도움을 받은 빅토르가 발이 먼저 풀려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탑에서도 나르가 계속해서 리드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먼저 내려오고 5공 손쉽게 잡고 맞습니다. 이게 결국 탑과 바텀에서의 그 리드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 그리고 T1이 세상에서 발언을 가장 잘 먹는 팀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우너 선수의 멋진 발언 스틸이 있었죠. 네. 여기서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바텀 쪽에 나르가 가 있다 보니까 이건 나르를 무조건 불러야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린 바로스 아즈르니까 충분히 빠르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빠르니까 이거 먹어야겠는데?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레드 쪽 시야에서 세주아니를 견제하기 위해서 레인톤이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크로스. 순간적으로 시야가 안 보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마킹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세주아니가 딱 나오는 마킹 타이밍을 크로스로 나간 것도 있었고 이게 레넥톤이 또 마킹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또 몸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쭉쭉 마무리하면서 스틸로 게임이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나보리 시비를 해봐야지. 나도 할 거야. 저게 장점이 많은 게 네. 나보리 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감이 애초에 시비르 자체가 쿨감을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맞아요. 큐 데미지 스킬이 거의 그 옛날 방관 시비르급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센 타이밍도 굉장히 빠르게 와서 충분히 좋은 챔피언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진짜 바론 아티스트 T1. 와, 왜 이렇게 잘 먹나요? 아, 그러니까요. 또 캐리어 선수 애쉬 궁도 너무 멋졌잖아요. 네. 캐리어 적당히 잘해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POG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 와! 네, 우너 선수 세주아니로 또 멋진 장면 많이 만들어줬죠. 네, 받은 이유는 저는 바론 스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초반에 상대의 정글의 움직임을 탁 막아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득점을 만들었던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게 세주아니가 애쉬를 데리고 다니면서 메이킹하는 능력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도 탑 리드할 수 있게 해주고 딜러에게 궁 맞추고 치아 컨트롤까지. 사실 브리온이 이전까지는 되게 할만했거든요. 네. 바로 먹었으면 또 게임이 완전 달라질 뻔했어요. 근데 그 회심의 일격을 또 무위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바론 아티스트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아, 드리블까지. 네. 우와! 피오지에 선정되면서 클로저 선수와 함께 500점을 받으면서 공동 1등을 차지하게 됐네요. 저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팀에서 항상 묵묵하게 세주아니 5공 바이 해주면서 국밥만 하고 네, 내가 팀을 위해 희생할게 이 역할이거든요. 네, 맞아요. 11표 중에 4표를 받았는데요. 캐스팅 보트로 인해서 우너 선수가 받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요즘에 딜러 챔피언을 못해서 조금 서운한 것 같지만 이런 거 받으면 딱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2세트는 과연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T1일지 아니면은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브리온인지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죠. 네, 차선책. 와우! 소나. 실제로 해외 쪽에서 소나 서폰 나와서 또 맹활약했던 그렇죠. 게임이 예. 있긴 있는데 그리고 나름 이론상 보면 유티적으로는 진짜 좋긴 해요. 이게 그리고 약간 상황을 깔아주는 판을 깔아주는 챔프가 T1 쪽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도가 훨씬 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네. 나가는 거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일단 1, 2단계는 그래도 소나가 세긴 세고. 예. 서로 생각보다 엄청 세게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펠 교환도 약간 하고 눈물을 삼켰던. 네. 그래도 1렙 같이 바뀌었고요. 점화. 1.3. 들고 쳐놓고. 상대 힐 없거든요. 네. 우리 잃었어요. 잃었어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3점. 네. 하나 더 가능한가요? 네. 하나, 전면. 이게 스펠 차이가 분명 있거든요. 네. 아칼리 입장에선 약간 어떻게 보면 카사딘이 크듯이 마치. 자, 강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서. 때리면서 네, 때리면 바로 도망가야 돼요. 어퍼. 스킬. 네. 맞았어요.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맞점 몇 빼자 주고 싶었던 거 같죠. 팀들 앞으로 이게 분신도 들어갔습니다. 분신도 들어갔고 점프. 예. 근데 지금 바이 뒤쪽에서 오고 있고 예. 2대2 싸움 바이 아니 뭐 전멸도 있고 아직까지는 바이 체력도 많지 체력이! 않아요. 바이가 체력이 오 그래요. 전멸 빠졌고요. 예. 일단 빠져야 돼요 이거는 T1도 반대편 오너 이거 그쵸 큽니다. 앞대시 했어요. 앞대시 했어요. 꽤 깊게 들어왔거든요. 6렙 바이 이거 덕을 위에 있다고 약간 표현했을 거거든요. 아 근데 캐리아 쪽으로 그래서 루시안 이것도 캐리아는 자꾸 안 되겠네요. 딱 말씀하신 대로 그거 노린 건데 네. 점화를 바르면서 때리는 각이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래도 네. 온 상태네요. 네. 이게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얘기해 줬을 거야. 이거 뭔가 탑에 냄새가 난다. 네. 그럼 아래쪽은 엄지! 그래서 엄지가 비틀어요. 그리고 캔데또! 하나 둘! 더블캔! 엄지! 아칼리브가 한번 해보려고 하죠. 뒤에도 오공이 쪼이고 아직 안 끝났다? 아칼리까지 오고 예. 이 옆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클리스도 맞았고요. 남이 예. 일단 그다음 한번 흡수하는 거 어디? 아 좀 깊어요! 어디? 어디? 캐리야! 캐리야! 방경! 구방경! 페이크 너무 비싸요! 페이크 너무 네 어떻게 하는 가마라 바이도 와요? 예 이제 지원군 오니까 와 이거는 브리온 입장에서도 원래 녹여버릴 생각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반격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럼요! 순간적으로 이런 배치가 정말 미쳤습니다. 이거 숨막혀 그러면 집에 쉽게 안 보내고 그랬어! 갈아버리면 일단 구급기는 다 들어갔는데 갈았대요! 오피 데미지가 예. 에포트 진짜 세긴 하죠? 야, 브리온의 이 반격각도 또 예. 기가 막히네요. 페이커가 있습니다만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네요. 오 헤이! 아지로 캐리야! 아, 왜 또 또 해 거기서 달려야지! 아, 캐리야 저 선수 진짜! 예. 잡은 김에 저. 야, 나 너무 잘했고. 너무 캐리였다 방금. 네. 방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네. 날개 안 줘. 미드적으로 강하게. 야, 지금 불구였어요. 아, 깜짝 메이크. 나미까지. 움직였습니다. 날개 어설프게 펼치다가 네. 허리가 접히거든요. 이렇게 말 아직도 있어요. 그라가스가 약간 마킹에 특화돼 있어요. 예. 그렇죠.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진원이 길이 너무 세서 바로 속도 좀 많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네 이거 불통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제가고요. 내겼어요 오히려. 내겼어요. 안 돼. 아 이러면은 한타가 아 여기서 한타가 네. 다음 아칼리가 뭐 할 수 있나요? 혼자서. 네 그래도 혼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약간 수습해야 돼요. 예. 브리온이 그걸 다 해석할 수 있고. 단지 아 그냥 한타를 오 대단히 놀랐어. 아 물론 연계는 연계가 안 되네요. 그대로 안 되네요. 오늘 잡았어. 오늘을 잡았다 왔거든요. 예. 역발원이요. 오히려 바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돼서 네. 지금 실제로 소나 유지력 바탕으로 한번 쳐볼 생각. 아 맞죠. 엄티 대기죠. 엄티 궁 있어요. 엄티 궁 있어요. 남이 있죠. 남이 한번 그러면 예. 어디 다시 어 그래도 한번 잘 빨아들이면서 해보자. 아직 고개 잘한다. 아들을 이 주면서 아들 되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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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파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제리가 아칼리고 아 근데 이게 제리가 프리즈가 아, 그리고 약간 네 포커싱이 어떻게 제리라 포커싱이 네. 포커싱 페이커를 잡을 수 예 포커싱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카리스가 예 카리스가 구마이스 왔다 와 와봐 대박이야. 와봐 일단 상대도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포커싱이 브리온도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결국에 들어가서 잡긴 잡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바이가 오니까 좀 적당히 해야겠죠. 아, 네 이런 배치 나누나요? 일단 아칼리 위치 바꾸고 그라가스가 아, 그라가스 위치를 서로 알아요. 제우 혼자 있 알아요. 혼자 있는데 알아요. 에이피 그라가스 예, 그라가스? 그라가스 끊어오자. 근데 캐리아의 세이브가 있고 아 이거는 금방 잡고 룸은 먹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시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브리온이 어쩔 수 없이 자꾸 위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드래곤 쪽 시야 못 잡았으니까 순식간에 날아갔네요. 아니 브리온 그럼 뭐 바론인가요? 가는 것 같은데 또 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할 게 없어서 그래. 이미 손해를 많이 네. 봐서 근데 지금 타이밍 자체가 에라이 몰라 네. 하지만 신뢰가 네. 많이 가지 않습니다. 몰라 그런데 이번엔 차! 네. 네. 골 단순하게 진행시켜 예 네. 그렇죠 가슴으로 때려 그냥 근데 아, 이게 좀 무서운데 좀 애매한데요? 네. 애매한데요? 가자! 그러면 일단 아칼리 미리 쏘았어요. 아칼리 미리 쏘았어요. 뒤돌 준비 이리씨 그라가스부터 이제 카리스가 아, 그라가스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제리 쇼타임 한 번 쇼타임 한 번 밀고 들어가면서 빵빵 그리고 사방에서 사냥대 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더블킬 기원 세 명 잡고 죽겠다 이거예요. 답답해서 예. 죽겠다. 그리고 그라가스를 물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걸 그라가스가 또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죠. 만년설이 안 있고요. 만년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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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저것 다 씁니다. 아, 나 그나마 타워 있으니까. 와, 타워 박. 날아가면서. 아, 드릴 때 같이 막 날아오니까. 네. 네. 그러면 뒷태, 뒷태, 뒷태. 하나도 한번. 뒷태. 일단 자, 아칼리가 뒤에 잡았습니다. 아칼리가 뒤에서. 벤테야. 페이크 잡고. 벤테도. 아, 지금 잡았어요. 그때 아칼리한테 제리 있어요. 예. 제리 있어요. 제리. 제리가 풀 아직 제리 있어요.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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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3킬. 퍼드라킬. 퍼드라킬. 이왕. 자, 무거운 펜타죠. 무거운 매너. 아. 펜타키. 펜타킬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건도요 우물 하나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넥서스 게임에서 바로 정리할 것 같은데요. 쉣! 예. 아, 쉣! 야, 미드 터치 수 있나? 미드 쳐볼래? 미드, 미드 가보 미드 올려 올려 아지한테 진짜 까불면 포킹 볼게. 나 미드 간다. 우리 둘이 할게. 넥스 반피 바텀 막았다. 응 높여 응 높여 바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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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별로다. 나 좋아. 아니야, 제리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아칼리 도망. 아칼리 시켜. 아칼리 봐. 아칼리 봐. 내 도전 아무것도 없어. 아칼리. 아칼리 막. 아칼리 막. 걔한테 붙을게. 아칼리. 아칼리.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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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자. 계산기 좀 두들겨봤어. 할건 하자. 나이스. 이지. 와,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브리온 입장에서도 나름 할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오브젝트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뒤로 갈수록은 뭐 차이가 압도적으로 또 벌어졌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까 한 17, 8분 때까지는 나름 이렇게 뭔가 가능성도 제시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상대 넥서스를 파괴하는 데 실패하고 팀원이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6승 1패 그리고 세트 득실이 플러스 한 8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이 매치 T1과 브리온의 대결 결국 T1이 2-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뱀픽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브리온이 깜짝 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385일 만에 LCK의 소나가 등장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소나가 이제 유틸포 중에는 후반 밸류가 거의 제일 높다고 알려져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시안과 같이 쓰면서 우리가 후반을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사이드 쪽에서 아칼리와 잭스로 흔들 수 있겠다라는 조합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결국 루시안 소나가 라인전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걸 굴리는 과정 중에 워낙 나미가 받아치기를 캐리어 선수 너무 잘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니시를 하고 싶은데 그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초반에 정말 브리온이 라인전을 잘했는데 오곤과 칼리가 바텀 다이브로 왔잖아요. 근데 나미가 너무 잘 받아쳤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장면 때 포인트는 미드 옆쪽에서 정글 친구들이 싸우는 와중에 바이가 체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위쪽으로 쫓겨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도 미드 옆쪽으로 다시 한번 와주면서 아지르를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공 입장에서도 그 뒤를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우리도 바텀 푸시했고 시야도 잘 잡아놨는데 한번 다이브 갈까 하거든요. 하지만 T1 바텀도 그걸 눈치채고 핑크 와드 박으면서 다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이브를 받아주기 위한 다이브, 와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공도 얘네가 이쪽에 박았으니까 내가 뒤로 돈 거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뒤로 돌아오는 모습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텀 쪽에 제리와 지금 나미가 액션이 웨이브를 다 지우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웨이브 다 지워졌는데 오공이 들어오니까 와, 나미가 스킬샷 진짜 완벽하게 궁 쓰고 물방울 하면서 여기서 사실 스노볼이 좀 멈췄다고 봐야죠. 맞아요. 사실 저기서 웨이브를 깔끔하게 지우지 못했으면 이게 다이브로 이어지면서 뭐 1킬 내지 2킬 내주고 바텀 주도권이 완전 날아갈 수 있었는데 정말 좋은 수비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브리온이 운영적으로 좀 끌려다니다가 바론을 먹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죠. 네. 사실 바론을 친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그냥 강제된 선택이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소나 같은 챔피언은 아무래도 시야 장악이나 이런 거에도 힘들고 결국에 주도권을 뺏겼다 보니까 지금 미드 받아먹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타워가 하나씩 나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T1은 어쨌든 미드 쪽에서 우리가 대치를 하다가 바텀 쪽에 힘줘서 타워를 밀었는데 얘네가 지금 바론을 가는 것 같네 해서 뒤늦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루시안이 바론을 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천천히 가도 바론 때는 싸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바론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 전투로 바뀌지만
아, 그라가스가 여기서 궁극기를 통폭발 그대로 들어가고 헤일도 그렇고 예, 제리가 그냥 뒤엎으니까 그냥 여기서 한타가 끝나버렸죠. 맞아요. 그리고 제리가 열심히 저 벽돌 위에서 예, 썰매 타지면서 막 카이팅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장면이 왜 나왔냐. 이니씨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소나는 받아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가 저렇게 꽝 들어왔을 때 아,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POG 누가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과연? 그래도 이번엔 와! 캐리아! 캐리아 선수가 MVP 받으려면 네. 남이 하지 마라. 맞아요. 이 얘기 했지만 나는 남이로도 받을 수 있다. 네. 여러분들 남이 POG 받을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핑퐁도 다 하고 다이브도 다 방지하고 그쵸. 실각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 놀라운 스킬샷에 저희가 좀 현혹돼서 그렇지만 상대방이 미리 올 거를 또 알고서 받아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상대 스킬 빠진 거, 이동기 빠진 거 다 체크하고 공 먼저 와. 상대를 쪼이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설계 들어가주면서 사실 하나 잡은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 상황까지 보면서 헤일 뿌려놓고 물과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만 보면 사기챔인데요? 크레센도가 범위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일 맞아요. 정도로 그냥 상대 진영 붕괴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캐리아 선수가 지금 POG 받으면서 500점인데 아~ 그렇죠. T1의 저 캐리아 오너 듀오가 공동 1등이 됐습니다. 아니 뭐 애쉬나 뭐 케이틀린, 칼리스타 서폿 이런 걸로도 잘하는데 저런 유틸 서폿으로도 잘하면 대체 누가 캐리아 선수를 막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역시 이러니까 역천괴라는 말이 붙는 것 같고요. 8표나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플레이 또 인정을 받았네요. 네. 네.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 같은 경우에는 조합의 색깔이 너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볼만한 것 같아요. 그라가스도 오랜만에 또 등장했고요. 그렇죠. 상대를 카운터 치는 법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천히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림이 우린 그라가스 뽑아도 괜찮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딜러들 성장시키는 시간만 벌어두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펜타 뺏으려고 했었던 뭐 장면까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누가 뺏으라고 했는지는 보이스에서 들었습니다. 네. 캐리아 너무 잘했고 네. 저도 보면서 캐리아 선수의 스킬샷에 항상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내 서포트 잘했으면. 네.